알겠습니다. 이제 애드룬 하나만 먹으시고 액트2에서 파라가 파는 소켓 2짜리 방어 빵빵한 가본 하나 사셔가지고 스텔스 가십시다. 잠깐만. 애드룬 하나 먹으시고 액트2에서 파라가 파는 소켓 2짜리 스텔스? 지금 스텔스 그럼 제가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럼 우리 하나만 만들어보자. 지금 당장 방종하지 말고 아이템 하나만 만들어봅시다. 탈룬, 랄룬 이렇게 두 개 있거든? 탈론하고 애들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스텔스 만들 수 있는 거야? 룬을 얻어야 돼? 애들은이 없다고? 이거 방 다시 파가지고, 아까 액트 1, 1에서 그, 블랙마신가 거기 5층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거 또 잡으라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하라는 거? 다음부터는 몇 명 뽑아서 1부터 하드코어 식으로 가는 것도 재밌겠는데 갈수록 팀원도 하나 사라지고 진짜 좋죠. 그런 식으로 가도 재밌죠. 액트 1 타워 5에서 노가다 그지. 방 다시 파는 거 맞아요?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좀 세세하게 좀 알려주셔야 돼. 여기서 저 일단은 벨트를 3개짜리를 좀 살게요. 이거 근데 아이템 파는 애가 어딨지 얘인가? I've heard that you allow me to advise you. 갑옷 얘가 아닌데? 셉터 홀리파이어, 세크라파이스 필요 없고 마이트. 와 우와 아니 28,000원짜리인데 이거 소켓 3개 뚫린 데다가 15지네 이거 뭐야? 소켓 2개 뚜껑도 있어야 돼? 아니 스텔스가 갑옷 아니야? 벨트 갑옷료는 파라가 팔아요? 여자 NPC? 오케이. 저거 좋은데 근데 돈이 없어. 아씨 왜 이렇게 돈이 딸리냐. 아 이게 세 칸짜리였구나. 이거 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거는 나중에 용병 어차피 이거 못 끼지 않나? 팔아버리고. 그 갑옷 소켓 두 개짜리 찾으면 돼요. 갑옷 이거 맞아? 링메일 이거? 스텔스 이거 끼면 돼요? 이거 아니야? 이왕님 슈페리어로 하라고요? 슈페리어가 뭐지? 방어 높은 걸로? 그럼 방 다시 팔게요. 어차피 방 다시 파긴 해야 되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된다고? 아니 어차피 근데 액트 1 가가지고 아까 잡았던 애 또 잡아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보고 여기서 얘 말 걸고 가서 거기 한번 갔다가 오면 되잖아. 아 소켓 한 개네. 이걸로 사면 체인메일로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뭐 사야 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사야 되는 거 있으면 만들어. 레벨 모자른다고?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자 그럼 액트 1에서 블랙마시 여기가 맞나요? 블랙마시 맞아? 최소랩자 17이에요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면 이제 하면 되지. 여기야? 아니 다크우드였나 저기였나 기억이 안 나네. 블랙마시 맞아? 여기에서 뭘 찾았더라 내가? 뭘 찾아야 돼? 여기서 5층까지? 어디로 가야 되지? 블랙마시. 아 세 칸으로 늘어나니까 너무 좋다 진짜. 와씨 살맛 난다. 됐어. 아 모드리치 공주님 반갑습니다. 보세요. 저 디아블로 2는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할 겁니다. 이 캐릭터는 계속 키울 거고요. 오늘만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심심할 때마다 다키스트 던전 느낌으로 그냥 천천히 할 거예요 저는. 피트 사냥이나 카운테스 런 하자고? 그러니까 카운테스 잡으러 가는 건데 카운테스가 없는데. 스컬 잘 나온다. 돈도 벌면서 갈게요. 아 귀찮게 할래 진짜? 죽는다. 챔피언 잡아야지.
이쪽인가? 이쪽이야? 아래쪽? 여긴지 저긴지 모르겠네. 이쪽이 없나봐. 이쪽 아닌데? 이 블랙맛이 맵 안에 있지 않아요? 그거? 호금 포션 비싸지롱. 비싼더 비싼거 스태미나 필요하고 비싼거지롱. 창잡이 키우죠. 아 이따 액트2 가면 고용하겠습니다. 액트2의 용병이 액트1으로 못 넘어오잖아 어차피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일부러 고용 안한거야. 아 거상 안잡았어요. 저 가끔가다 이렇게 거상 말고 좀 다른 게임도 같이 합니다. 맨날 거상만 하는거 보시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지루해하시고 그래가지고 다른 게임도 이렇게 한 번씩 외도를 해요 제가. 넘어온다고? 어? 넘어와요? 아 진짜? 아 그럼 고용해 갖고 와야겠다 다음판부터. 액트5에는 도끼관이 있대. 아니 전부 다 그냥 거상이야? 블랙맛이 맵 안에 있다고? 이거 없는데? 오저다리 지렸다리 어디갔냐? 너들 어디갔냐? 오저다리 지렸다리. 아이템을 조금 껴놓고 나서 좀 돌아다니면 되겠죠. 내일은 또 거상하니까 혹시나 거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내일 오시면 제가 거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와우 레어템 찾았당. 찾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아까 한번 해본 거라서 쉽죠. 다음부터는 이거 다음 노가다부터는 저 뭐야 그 용병 고용해 갖고 올게요. 나 이거 안 따라오는 건 잘 고용을 안 했지. 유니크 몬스터 좀 잡으면서 일반 모범 넘어갈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포탈 하나 좀 안전하게 열어놓고. 만돌맨이 막았습니다. 저 아니고요. 굳이 저런 애들한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이제. 왼쪽이구나. 왼쪽 아래. 착한 외도 인정합니다. 가끔가다 뭐 스타도 하고 롤도 하고 그래요. 뭐 딴 게임도 좀 하고 뭐 다키 저 얼마 안 있다가 아마 다크 소울 한번 할 것 같은데. 유니크 몬스터 있으면 좀 잡아줘야 돼. 유니크 몬스터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 뭐 안 잡고 지나가는 거 있나? 찾았다. 3층 좀 빨리 찾네요 이거는. 야 이거 좋죠. 아이 좋구요. 뭔가 뭐 오지게 뭐 먹긴 했는데 돈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자꾸 죽을까봐 저 열어놓고 가는 거야 내가 무서워가지고. 되게 재방송 왜 안 틀어주시나. 아 제가 어제 영상을 좀 편집을 하다가 그 저기 뭐야 녹방용 컴퓨터를 제가 편집하느라고 좀 썼거든요. 오늘은 틀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못 틀어드려가지고. 틀어드릴게요. 그 녹방을 보시면서 이제 뭐 게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반드시 틀어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다 그지? 여기 아빠도 있지. 와 이리 와 이리 와. 라이트닝 아우씨 너무 아프다 진짜. 라이트닝 뭐 죽였어? 죽였다고? 싫은가. 뭐 몇 대 치지도 않는데 질이 세다 그죠? 세긴 세네. 카타르 필요 없고 어차피 이렇게 창 껴야 되죠. 액트2에 있는 그 창제비 말하는 거잖아. 그 창 껴야 되지. 올레지 필요 없고 파이어레지 콜드정력. 지금 낀 거가 더 좋아 보이는데. 방어력이 높아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스태미나 필요 없고. 됐네요. 그리고 나는 스태미나 포션을 조금 여유롭게 사갖고 다니겠어.
어차피 돈 많으니까 타운 포탈도 오지게 사고. 창제 벨멧이라고? 아 뭐, 아 좋은 거였어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시 살게 다시 살게. 어차피 얼마 안 해 얼마 안 해. 이거 창제비 껴주라는 거죠? 아 카타르 이제 어차피 들어가서 다시 먹으면 되니까. 창제비 방패 못 낀다고. 창제비 헬멧 갑옷이랑 창제비 헬멧 하나씩 구해놨어요. 배그 빼고는 다 하셔도 돼. 배그는 왜 안 돼? 배그도 할 거야. 배그는 왜 안 돼? 배그도 하면 되지. 아 제가 끼고 있는 걸 창제비라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제가 바꿔 낄게요 이따가. 아 고맙습니다. 좋은 팁 주셔가지고. 자 이거 뭔가 투구 나왔다? 에테리알이네. 창자비는 방패 못 낀다. 그지 그지 그지. 창 들었으니까 방패를 못 끼지. 창자비가 방패까지 끼면 개판이 지금. 뭔가 레어 뭐가 하나 있다. 유니크 몬스터가. 유니크 있을 줄 알았다. 바로 죽었죠? 게이드 버텨내질 못하네 이제 애들이. 내 공격을 레벨업 13렙 5저따리 지렸다리 15저따리 여기있죠. 이제 더이상 뒤로 빼지 않아요. 더이상 뒤로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지게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이죠. 제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애들은 안나와서 아씨 왜 안줘. 아 줘. 아 이런 거지같은 친구로 봤나? 아씨 또 해야되는거야 이거? 나갔다 또 해야되는거지? 씨부레. 아 미치겠네. 아이들은 수수께끼에 들어간다고? 오케이. 또 하지 뭐 근데. 해보니까 재밌네. 이게 앵벌이 참맛 아닙니까 이게? 해보니까 재밌네. 각다기 잡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룬이 탈룬, 랄룬, 아이드룬, 엘룬 이렇게 네 개 있어요. 어차피 저것들은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를 내가 나아보기라 그랬고. 창제비룬 창제비 고용하러 갑시다. 액트2로 가가지고 아이템 뭐 파는 거 없으면 다시 한 판 더 다시 할게요. 계란 요구레 표본이라고?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뭐 잘 나온다고 하니까. 노말 안다리엘까지면 그렇게 룬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캐릭을 헬까지 쭉 갑니다. 노말만 하고 말게 아니라 헬까지 쭉 갈 거라서.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전 제작하는 거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어해서 그냥 하는 거죠. 아 이거 소켓 하나 뜰렸다. 이거 안 되겠네. 아쉽다. 창제비는 누가 근데 저한테 줘요? 창제비 어디 있어? 고용할 수 있는 애? 얘인가? 안 된대. 12시에요? 12시 방에? 아, 쟤구나. 그리즈 이 친구군요. 고용. 뭘로 해야 돼? 전투 수비 공격. 전투 수비 공격 이렇게 3개 있거든요. 뭐 어떤 거 고용해야 돼요? 카심 레벨 12 라이프 165 방어 78. 전투 용병 피 채워준다고? 위쪽? 전투? 준영이로 고용하라고? 준영이? 준영이가 어딨어? 아니 본인 그 본명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전투 중에 제일 랩 높은 애? 수비가 아이스 오라야? 공격이나 수비로 하시고 나이트메어 가선 수비로. 그럼 수비로 할게요. 수비 중에 그럼 제일 랩 높은 애로 가면 되는 거지. 수비 중에 에밀리오가 11렙이고요. 에밀리오 11렙. 에밀리오밖에 없네. 에밀리오 수비 디파이언스라고? 아 그렇구나. 아 나이트부터 아이스라고요? 어? 공격이 마이트야? 전투하라고? 아 전투가 좋아요? 전투가 피 채워줘? 오케이 전투로 할게 그러면. 자 전투 찬란 12렙 카심 12렙. 찬란이랑 카심이랑 똑같네 옵션이. 카심이 이름이 더 마음에 드니까 카심으로 합시다. 탈라샷은 깨질 수 있는 분 계시네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근데 창기 하나 껴주면 되나요? 이따가? 창 하나 껴줄게. 나이트 액트 2 수비용병이 홀리프리즈. 아 그렇구나. 이게 그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고 막 그런가 봐요. 저 한 번 더 하러 갈게요. 노가다 디아블론 이런 것도 노가다는 이런 말 안 했네니까. 나이트 준영이 고용하라고? 나이트 준영이 뭐야? 그게 뭐 용병 이름이에요? 나 몰라 뭔지. 자 창 하나 껴주고 노말이야. 헤른 갖고 나이트 다르다고. 아 그렇구나. 무기 창 뭐 아무거나 하나 껴주면 되잖아. 트라이던트 이런 거는 사가지고 여기다가 속패 따다당 박아가지고 줘야겠다. 취입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 근데 뭐 나오는 게 없다잉. 일단 이거 아씨 근데 비싸. 살라 그랬는데 안 사 저런 거. 씨구리 겁나 비싸네. 자 노가다로 갈게 이제. 여기다 창에다가 뭐 좀 박아가지고 줄까? 포이즌 데미지 추가, 언데드 추가 데미지 상승. 스컬 박은 피읍이야? 스컬? 스컬? 야 죽지 마라. 형이 스컬 박아줬다 임마. 죽지 마라 카시미. 형이랑 가자. 카시미 일로와. 형이랑 가자 임마. 이 녀석. 형님 감사합니다 해봐 임마. 생명력 찍고 마. 질 계속 찍을게요. 질 계속 찍으면 되죠. 감사합니다 해봐. 좋지. 너도 형 만나서 좋대. 형님 감사합니다. 겁나 열심히 뛰고 있죠. 와 용병 세요. 씨부래 그냥 썰어버려. 출동 카시미. 오지게 세다. 공격속도 느리다고. 오저다리 지렸다리. 어 바로 찾았다리. 카시미가 들어온 이로부터 복댕이야. 아 디아 하시려면은 CD키를 사야됩니다. 저는 홈페이지에서 정품으로 34,000원 샀어요. 오리지널 16,000원 확장팩 19,000원. 아 35,000원이군요 합쳐서. 합쳐서 35,000원. 점점점 왼손이 놀고 있죠. 왼손이 놀고 있습니다. 슈페리어 스크롤. 아씨 자꾸 에테릴러. 돈 되는 것만 주실게요 이제. 저딴 거 안 주서. 느긋하게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액트 원만 게임 그만한다고. 아니 근데 스텔스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 루너드 아이템 한번 제작 좀 해보고. 나 그런 거 아이템 만드는 거 좋아한다 보니까. 야 카시미 어디 갔냐? 카시마 와야지. 그렇지 가자. 자 위쪽으로 올라가고 디아 리마스터 하면 사실 건가요? 사야죠 사야죠. 아 근데 디아블로 진짜 오랜만에 이거 너무 재밌다. 거상이랑 또 다른 매력이야. 재밌어. 좀 돈 되는 거 좀 죽고 싶은데 돈 되는 게 안 나오네. 좋은 창 좀 주세요. 이상으로 무슨 전투를 해요. 시청자분들 센스로워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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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여기 유니크 몬스터 하나 있지? 그렇지 땡큐. 저랑 부지런히 갖다 팔아야지 이제 또 돈 벌어다가 뭐 하니까 하고 하니까 좀 주실게요. 편안해졌습니다. 30분 전이랑 좀 달라요. 달라진 내 모습 보여줄게. 보여줄게 달라진 나. 보여줄게 예뻐진 나. 내가 보여줄게. 이거 사랑 때문에 울지 않아. 이거 어디서 들어본 노래인데. 뭔 노래지? 땡큐. 들어와. 가자 카시마. 자 카시미 가자. 바로 와라. 역시 창잡이 세네요. 좋은 창을 줬더니 세네요. 피읍 오지게 하면서 아주 그냥 오졌다리 지렸다리 그냥 씹어졌다리 혼자 다 하네. 와사바리 걸어버리 난리 났네. 아 에일리 노래였구나. 맞네. 카시미 있으니까는 앵벌이가 쉬워졌어요? 저리 안 가? 저리 가. 귀찮게 하고 있어. 저런 거 좀 까야 돼. 와 데미지도 안 들어와 이제. 오졌다리 지렸다리 세져가지고. 디아블로 2는 진짜 명작이야. 디아 3보다 개인적으로 디아 2가 훨씬 명작인 거야. 살았다. 칼. 카시미 어디 갔냐 근데? 야 형 여기 하고 있다. 카시미. 너 뭐 정리 좀 하고 올래? 카시마. 형 정리 하고 알아야 돼. 카시마 안 돼? 가자. 에드론 나왔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갔다가 팔고 와야 되니까 애들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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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쩐 나오셔. 어? 예스. 드로잉 나이프 700원 땡큐. 1000원 땡큐. 와 이런 게 생각보다 저런 활이 좀 비쌌구나. 애들은 그래 나오긴 나왔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 약간 좀 비워놓고 깔끔하게 합시다 그냥. 스태미나 포션도 다 필요 없구만 이제 앵벌이 할 때는. 그치 그새 카시미랑 많이 친해지지. 아니 카시미가 쎄. 마음에 들어. 티르르는 챙겨달라고. 알았어 다 챙겨놓게. 와 근데 이거 룬노가 다 재밌다. 아니 아이템 색깔이 레어 하니까는 뭔가 좀 마음에 들어. 봐봐 삼돌이 잡을 때 먹어야 돼. 오케이 알았어. 저는 고1 고3 때 디아3가 나와서 진짜 밤새감 재밌게 했었는데 디아3에 애정이 좀 있네요. 저는 디아2가 완전 제가 고등학생 때 정말 좀 전성기였던 그런 게임이라서 저는 디아3 쪽이에요. 아 디아2 쪽이에요. 이거 그러면은 에드룬하고 뭐뭐뭐 꺼내요? 에드룬하고 탈룬 꺼내나? 탈룬하고 에드룬 이렇게 두 개 꺼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갑옷 녹아담으면 돼? 무기랑 방패 스피릿 만들면 헬까지 가능하다고? 오키도키. 무기 방패 만드는 법 제가 이제 계속해서 디아블로 하면 할 때마다 좀 와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잘 몰라 그런 거 알려줘야 돼 여러분. 돈 많이 벌었어요 또. 스태프 꽃잎 만들려고 노화적인데 마음에 스태프가 안 나온다고. 아 파란 형님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룬이 뭐 있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좀 먹었어. 정훈님 반갑습니다. 엘룬, 랄룬, 아이드룬. 저 메모장에 좀 적을까? 잠깐만. 적어드릴게요. 뭐 있냐면. 아이씨, 잠깐만. 엘룬, 랄룬, 탈룬, 에드룬, 티르룬, 룬을 다 뺄까 뒤에? 룬 다 뺄게. 탈, 엘, 랄, 탈. 이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에드, 티르, 엘, 아이드, 아이드, 엘, 랄, 탈. 맞아 맞아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섯 개 서식을 조금 글씨 크기를 키워드릴게요. 요렇게 여섯 개 저걸로 뭐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두 개 소켓 뚫린 거 박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저기 액트2 자꾸 돌아다니면서 갑옷을 슈페리어 있는 걸로 그거로 찾아요? 엘솔 돌로 있네라고? 아 일단은 스텔스 먼저 만들어보자. 스텔스가 뭐 초보 입장이 좀 좋다니까. 뭐야 이거 뼈대를 뭘로 만드는지 엄청 중요하다고. 아 근데 초보자용 그냥 그런 걸 만들 거라서 그냥 대충 만들게. 이거는 스텔스는 뭐 초반에 쓰고 마는 거니까.